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라.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안녕하세요. 힘든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는 아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도 원망하고 신앙도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들을 선으로 또 구원으로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 스스로 목숨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백인대장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을 다 짊어지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분이 하느님이셨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 앞에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을 통해 하느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루카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마치시기, 그러니까 목숨을 끝내시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강도를 천국으로 초대해주고 인도해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당신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고통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고통, 절망, 또 하느님을 잃어버릴 정도의 가장 그 어려움 안에서 반드시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절망 속에서, 죄 속에서,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반드시 선을 이끌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내시고 구원을 이끌어내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미안합니다. 예. 잠시만요. 예, 그래 찾았어요.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구원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신비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믿지 않는데 어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에 관심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시라는 이 신비,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가득 찬 그곳에 천국문을 열어놓으신다는 신비,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신비, 또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자비가 드러나게 되며 회개하는 사람의 그 고백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으로 초대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을 먼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신비를 믿게 되게 될 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겠죠. 고통 속에서 고통이, 절망이, 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하느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런 상황, 그 상황일수록 더더욱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내가 정말로 믿고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복음 마지막에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신비를 믿고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이 신비가 우리들에게 드러난다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먼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일수록 주님의 말씀이 더더욱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마는 언제나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떨어뜨리기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악마는 더더욱 우리들의 믿음을 삼키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더더욱 기억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 신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주무시기 전에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릴게요. 제가 사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 드러난 복음이 뭔지 이야기해줬죠? 예. 첫 번째 마르코 복음, 예. 하느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이분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돌아가셨으니까. 또 두 번째 마태복음, 예. 죄가 가득한 곳에 천국문을 열어놓으신다. 십자 열쇠로, 십자가의 신비로. 세 번째 루카복음, 십자가를 통해 자비의 문을 열어놓으신다.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네 번째 요한복음,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 사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이 신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딱 한 번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기,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아멘.